한끼 식사로 괜찮죠? 익힌 상태니까요. 양념이. 야채가 그렇게 시간을 오래 안 들어가도 잘 익어질 거예요. 자, 이거 꺼내고 다음에는 제가 사온 족발을 렌즈에 전자렌즈에 데쳤거든요. 여기다가 80도 있으니까 이제 시간을 좀 줄이고 여기가 식은데 고추장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추장기를 좀 하고 이거 약간 흘리고요. 올리고당도 약간 흘리고요. 이미 요리가 된 상태니까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. 더 맛있게 편의점 족발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. 오, 대단합니다. 튀기지,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. 이미 이제 익힌 상태니까요. 양념이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그렇게 하고. 팬은 불을 껐고요. 부침개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. 한 끼 식사로 괜찮죠?
팬이 달궈져 있어서 식지를 않네. 족발은 콜라겐이 풍부해서 중량지어서 좋다고 하죠. 양념을 했더니 훨씬 맛있어요. 이걸 조금 더 구우면 구운 족발. 민족발은 편의점에서 사다가 양념 조금 더 하면 이렇게 맛있는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